남해안을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 축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남과 전남이 3개월여 만에 공동 협력 과제를 출연했는데요. 김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20만 명이 몰릴 정도로 국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전남의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 불과 1시간 거리의 경남 하동에선 다음 달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열립니다. 기간이 겹치는 두 행사를 잇는다면 체류형 관광객 증가가 기대됩니다. 조금 더 넓혀보면 보성과 산청의 국제 엑스포들 간 교류도 가능합니다. 기간을 달리해 열리는 지역별 이순신 축제 4개를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남해안을 아우르는 콘텐츠인 이순신 승전지 관광 상품 공동 개발도 눈길을 끌만합니다. 경남과 전남이 앞으로 공동 추진하는 협력 사업들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남해안 시대 상생과 번영을 위한 12개 협력 과제를 1차로 발굴했습니다. 이 협약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는 구체적인 논의와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발사체 특화 지구인 전남과 위성 특화 지구인 경남 간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노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남은 우주항공청 경남 설립에도 적극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이렇게 개청이 되면서 우리 전남 고흥의 발사체 사업도 함께 크게 발전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과 전남은 지난해 12월 첫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 2월 정책협의회에 이어 이번엔 공동협력과제 발굴까지 일궈냈습니다. 두 달에 한 번꼴로 만나면서 협력 수준을 계속 높이는 셈입니다. 남해안 시대 발전에 강한 의지를 가진 두 도지사 간 만남이 거듭되면서 과거보단 협력과제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얼마나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